스트링 편곡이란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이 없고 지금의 내 감정을 관찰하는 거울인 것 같아요. 마음이 복잡하면 우울한 느낌으로, 또 행복하면 산뜻한 편곡이 나오거나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감정적인 묘사를 극대화할 수 있게 스트링 편곡의 다양함과 소규모부터 대규모 오케스트라까지 여러 미디 스트링 가상악기들의 특징들과 실용적인 사용법, 악보 제작과 녹음 준비 단계까지 저만의 노하우로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평소에 스트링 편곡에 대한 막막함이나 기복이 있던 분들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